언니 지금 조심해야 될 때야. 언니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언니 인생 최대 위기.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 왜냐면 지금 그래. 언니 장께 언니가 당하게 생겼대. 어? 언니 사랑이야. 내 가정이야. 돈이야. 선택하래 지금. 아니 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 거 알면서. 어? 아니 말을 해보셔. 아, 제가 사업을 하는데, 네. 좀 사업을 크게 하거든요. 네. 근데, 위장이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네.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때문에 제가 왔거든요. 도망갔어? 네. 근데 웃긴 게 내가 뭐라 그랬어 언니한테? 처음부터 언니가 언니 장께 속아 넘어서 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말이 언니 위장이용한 게 언니 사업 때문이라고 했지. 그래 사업도 사업이야. 언니는 지금 사업가이면서도 내 거가 없어. 어, 맞아요. 그러면은 남편 명의로 해갖고 위장이혼이 된 거야? 네. 어? 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언니네가 뭔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안 보려고 지금 남편 쪽으로 다 돌려놓고 저쪽으로 사업을 하셨잖아? 맞아요. 응? 근데 언니는 실상 그것 때문에 위장이혼한 거 아니야, 언니 속마음은. 그것도 맞아요. 그냥 시기가 아다리가 맞아서 그렇게 된 것뿐이지. 언니 이 남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어떻게 근데 하셨어요? 웃긴 게 언니 왜 양쪽이 다 속이고 있어 지금? 뭘 속이고 있는 거야? 남편은 언니 남자 있는 거 모르지? 네. 여기는 왜 언니 유부녀라고 알아? 그쪽은 몰라요, 내가 이혼한 지. 머리 좋다 언니야. 거기까지 지금 거의 내가 봤을 땐 이거 뭐 3, 4년 이렇게 짧게 만난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7, 8년 됐어요. 힘들었겠다 양쪽 관리하느라. 어? 근데 언니야 이 남자 이미 마음 다 떠나갔어. 작년부터 떠나갔어. 이 남자한테 사탕 발림하면서 언니 이 남자 옆에다가 이렇게 딱 둬놓고 계속 나 이혼할게 이혼할게 기다려줘. 지금 몇 년을 했대. 맞아요. 근데 이 남자도 나이 먹어. 근데 그 남자가 나갔어요. 언제 돌아? 당연하지 언니가 안 오니까. 근데 언니는 못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 남자 언제 돌아와요? 안 돌아와. 이미 딴 여자 찾으러 갔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아, 언니, 잘 생각해. 이 남자랑 진짜 같이 살 거였으면 언니가 진작에 이혼도 됐겠다. 어느 정도 사업 정리하고 이 남자한테 갔었으면 될 거를 갖다가. 지금 언니는 여기도 포기 못하고, 내 돈도 포기도 못하고, 내 사랑도 포기도 못하고, 남편 속이고, 남자 속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랑 때문에 한눈 팔아갖고, 언니 실상, 언니 사업 잘 되고 있을 때이 남자 만나가지고 정신 팔려갖고 사업 망한 거야. 그런 거 남편 때문에 언니가 여기까지 다시 연명한 거야. 언니 운이 아니라 남편의 운이 그때 괜찮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유지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남자 타령하고 앉았어, 지금. 이거 걸리면 언니 다 뺏겨. 나는 지금 남자가 나가서 그 남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안 지금. 돌아온다니까? 언니가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언니 그냥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남편한테 잘해. 언니 얘기나 신경 써. 근데 그 나간 남자 딸이 나를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딸내미 어떻게 환장하겠다. 그 딸내미 언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 새끼는 밖에서 울고 있어요. 언니 얘기는 지금 언니가 저기 뭐야 지방에 저쪽 무슨 이런 센터가 있잖아 언니네 이렇게 여러 군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엄마가 바빠서 못 오는구나 엄마 그리워갖고 그러고 있는데 언니는 실상 이직 가갖고 여기서 엄마 노릇했어? 왔다 갔다? 언니 새끼는 울고 있는데 그게 말이나 돼요? 차라리 아예 깨끗하게 정리하고 언니가 새끼 데리고 와서 여기 합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니 남편 지금 언니 엄청 착한 줄 알고 있나 본데 아니야. 언니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이혼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이렇게 끌어왔으니까 와이프 때문에 내가 먹고 사니까
내가 잘해야지, 도와줘야지, 이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이거 걸려봐. 언니, 아무것도 못 건져. 애도 뺏기고, 돈도 없고, 남자도 도망가고, 남는 거 한 개도 없을 거야. 나 정신이 번쩍 차려지네요. 당연하지.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뭔, 저기, 남자 구실도 못해, 쟤는. 그냥 언니 벌어다 준 돈으로 솔직히 지금 조그만 거 하나 운영하면서 있었잖아. 맞아요. 언니가 오히려 여기다 돈 갖다 주고 있었잖아. 어차피 안 될 사람이었어. 가길 잘했네. 당연하지. 어차피 부부는 안 맺을 사람 언니가 그냥 그 순수한 남편 뒷전으로 해놓고 순간에 여기에다 빨려갖고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남편이랑 위장이혼한 거 다시 불러야지. 언니가 정신 인정. 앞으로 남자도 꺼내지 말고 언니는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사셔야지. 감사합니다 진짜.